귤 껍질차 만들기. 귤을 베이킹소다 한 수저를 넣고 섞어줍니다. 목장갑을 끼고 빡빡 문질러줍니다. 귤 표면에는 파라핀이 묻어 있습니다. 귤을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귤 표면에는 파라핀이 묻어 있습니다. 빡빡 문질러 파라핀과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. 빡빡 문질러 귤은 찬물에 씻어 줍니다. 세척한 귤을 까먹고 건조시킨 귤 껍질입니다. 마른 귤 껍질은 가위로 커트해 줍니다. 귤은 한 번에 다 까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개씩 까먹고 껍질은 건조해서 모아둡니다. 귤 껍질은 두 박스 분량입니다. 장갑을 끼고 벗겨줍니다. 불을 켠 상태에서 목장갑을 끼고 벗겨줍니다. 그래야 차가 잘 우러납니다. 볶는 것과 덮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. 불은 너무 세게 하지 않습니다. 건조한 귤 껍질은 타기가 쉬워요. 물을 끓이다가 말린 귤 껍질을 넣어줍니다. 계피 한 조각, 그리고 건조한 생강도 넣어줍니다. 감초도 하나 넣어줍니다. 노랗게 귤 껍질차가 끓고 있습니다. 귤 껍질을 덮어서 물을 끓이면 이렇게 노랗게 잘 우러납니다. 여기에 계피, 생강, 감초를 넣어 맛이 훨씬 좋습니다. 물론 향도 좋습니다. 맛과 향이 좋은 귤차입니다. 귤차에 계피, 생강, 감초를 넣어 맛과 향이 좋은 귤차 만들어 봤습니다.